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을이 시작을 알리는 꽃인 꽃무릇으로 유명한 마산 산호공원에 왔어요. 이 꽃무릇은 줄기에서 꽃이 진 후 잎이 펴서 꽃과 잎은 절대 만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꽃이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래요. 한번 가볼게요. 오늘이 코스를 소개합니다. 내 위에 산호공원을 찍고 공원길을 오르다 보면 이 지점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음수대까지 내려간 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꽃무릇 군락지를 살펴보고 다시 음수대로 올라옵니다. 그 후 데크길을 올라 전망대에 들렀다가 주차장으로 원점에게 합니다. 산호공원 주차장입니다. 토요일 오전 8시 여유 있었습니다. 주차장 근처부터 꽃무릇이 많이 피어 있어요. 저기 아래인가 봐요. 음수대를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꽃무릇 공사에 도착했어요. 9월 중순 아침은 제법 쌀쌀해서 긴 아우터를 챙겨갔어요. 저희가 방문한 날은 9월 23일입니다. 9월 초중순이 꽃무릇 보기에 제일 좋아요. 길가에 핀 꽃무릇들이 정말 예뻤어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진짜 그림 같은 풍경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동산 아래쪽에 꽃무릇이 더 많아요. 국내 꽃무릇 3대장으로 불락사, 산운사, 용천사를 손들 꼽는데 가까운 마산에서도 이렇게 예쁜 꽃무릇 군락을 볼 수 있어요. 산호공원에 꽃무릇 보러 오세요! 이 포토존 안쪽으로 꽃무릇이 더 많았어요. 꽃무릇은 9월 초부터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을을 알려주는 꽃으로도 유명해요. 꽃무릇 동산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도 꽃무릇이 많아요. 여인의 긴 속눈썹을 닮았다는 꽃무릇. 이제 꽃무릇 동산에서 나와 위쪽 음수대로 갑니다. 온 김에 전망대를 보러 갑니다. 전망대에 오르는 길에도 중간중간 꽃무릇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꼬불꼬불 데크길이 전망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파란 가을 하늘이 정말 시원해요. 와. 오. 마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전망대를 구경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꽃무릇이 아름다운 마산 산호공원에 다녀왔어요. 초가을 가벼운 산책으로 강추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뿌잉뿌잉!